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 흑암에 있었던 자들, 그들이 흑암이 없어지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케 했지만 그 멸시로부터 해방이 되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스불론 땅 위에가 납달리 땅인데 여기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 그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가보면 예수님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가서 그 가버나움에 기거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똑같이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요단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는 항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갈릴리 지역, 그 가버나움 지역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피폐한 백성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만큼 또한 이방인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사마리아로 이름이 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서로 섞여지면서 사마리아 개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가치 없이 여겨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그 모든 사역을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큰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가보면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4절에는 그 빛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에 비쳤다. 어디가 어둠이에요? 이 어둠은 바로 사망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자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서 고통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환자들을 고치러 온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놓여서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의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2절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서 어둠과 빛이 나누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그 구원을 맛보는 자냐?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빛을 맛보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4절을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
자,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삼은 그들과 사이에서 난 넷째 아들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훗날 아랍 족속이 되어져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그들을 넘겨주어서 미디안이 그들을 괴롭히도록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에 심한지라. 그들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아주 공고한 심령이 되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디안의 날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사사기 6장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파종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미디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심히 상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얘기하죠. 그럴 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애굽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치고 미디안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구원하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기 7장을 가면 300 용사를 추려서 그 미디안 진으로 갑니다. 그때 300인만을 취한 이유는 모여진 자가 만 명인데 하나님이 그 다수로 만약에 이기면 너희들의 그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하여서 인원의 수를 300명으로 단축시켜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드온과 그 300 용사가 가서 미디안 진을 초토화시키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되어진 거냐. 미디안 군 안에서 그 미디안 군사가 꿈을 꾼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 꿈꾼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사사기 7장 13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을 초토화하는 이야기를 꿈으로 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보리떡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리떡이 되시는 무교병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서 싸울 때 너희들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외치라. 결국은 그들의 전쟁을 싸운 이는 기드온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다. 기드온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미디안의 선에서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던 일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누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얘기냐면 바로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아들로 오시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정사를 그 어깨 맨 심판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이름이신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 마이디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생명의 빛이 비쳤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어디다 보내셨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죄인들에게 보내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또 평강의 왕이 되어지고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찾는 메시아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구슬을 통해서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 근데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다. 공의로 세워진 나라다 이 말이에요. 공평과 정의를 합치면 공의가 됩니다. 왜? 그분은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고 선악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 간에 판단하는 재판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되어지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그 구원자로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리라 한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냐고 이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냐?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회개한다는 얘기는 죄인들아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열 지파, 열 족속을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도시고 거기에 거하는 거민들, 그들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자기 힘과 자기 의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겨내리라.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자. 망대를 세우자. 내 스스로가 나의 구원을 이뤄가려는 노력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또 내 스스로가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저들을 그 압제자들의 손에서 그 멍에를 끊어내고 구원한 것과 같이 구원하리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느냐? 그것은 단 하나 구원의 하나님, 단 하나 구원의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를 복되게 하고 잘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 안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분 앞에 맡기고 그리고 구하고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그분 안에서 자유하는 것.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자유하고 방종하면서 막 죄짓고 살아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주권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은혜를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가 바로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족속들이 사마리아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게 했기 때문에 11절로부터 그 이후로 이제 여호와께서 분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다 르신은 바로 아람 왕이 르신이죠. 그 아람 왕의 대적 아수르 사람들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러 오게 하고 그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넘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려서 고통 가운데 두신다. 그렇게 하여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 손이 여전히 하나님이 여전히 그 진노의 재앙을 그들에게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무너지면서 점점 이슬람이 번성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부르짖을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이켜서 정말 여호와의 손이 그 진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셔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분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는 강청하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그 구원의 손을 나타내시도록 부르짖을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올린 것이 금향단에 올라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제 그 나팔을 불 때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금향단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그 불을 땅에 쏟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금향단에 성도들이 그동안 올린 기도가 금향단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뭐겠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겠느냐? 언제 우리를 저 악한 자들의 손에서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나이까? 미디안의 공고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바로왕의 공고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그 죄악과 고통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것이 그 금향단에 다 모아졌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하실 때 그것을 이 땅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쏟으실 때 천둥과 번개와 매성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 땅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너무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면서 자기 임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기 임의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지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고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는 믿음, 거짓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에 그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유리방황하고 고통하고 있는 시대에 이슬람 그 아랍인들이 더 힘을 얻고 강성해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오라. 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 흰말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흰말은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들에 의해서 삼켜지고 삼켜지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람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그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는. 그런데도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부터 살 길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피할 길을 만들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하라 그래요? 땅을 사놓으라고.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로 될 수 있는 집을 만들으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찾고 더 찾아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온전히 예수님께 있는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점검해서 완전히 내 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터인데 그들이 그러지 아니니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를 다 끊어낸다 그랬어요. 갈대를 끄는 것처럼 이지하게 끊어버리는데 머리는 장로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죠. 목사 지도자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존귀한 자라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대상들 이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주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이 땅에 참 복음이 아닌 정말 주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는 거짓 것을 가리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들을 멸망시키시게 끊어버린다. 왜? 18절 말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가리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을 미혹해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느냐.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라.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아버지를 가진 요셉의 자녀예요. 그 요셉이 낳은 그 아들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아들들, 그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들이 서로 형제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죽이고 서로 핥히고 서로 삼키는 다툼이 믿는 자 사이 가운데서 있고 그러한 자들이 또한 유다를 쳐서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걷어들이지 아니하고 그 진노의 재앙을 계속 퍼붓도록 그들이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주님 앞에 열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때가 급하고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될 터인데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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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자는 어떤 자이냐? 바로 미디안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기드온과 같은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자죠. 그럴 때 그가 나아가서 그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칼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나아가서 주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이 시대의 주의 백성을 건져내고 그 압제를 끊어내고 그 막대기를 꺾으시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 돌이키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되새김질해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자.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우리 구원의 주로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